호박을 심을 겁니다. 단호박인데요. 모든 작물은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을 바로 심는 것보다도 물에 약간 불려서 수분을 좀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일이 땅이 촉촉할 거라고 생각하고 심었다가는 발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며칠간 또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당분간은 또 비 소식도 없고 매우 날씨가 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발아를 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좀 첨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씨앗에다가 물을 뿌려서 심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단호박을 심어볼까 합니다. 철조망 위에다 이제 올릴 건데요. 이제 망은 다 이따가 씌울 거고, 그거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단호박을 촉성해서 빨리 재배해서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보다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탈인데요. 물을 계속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새 계속 가물고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해그름인데, 해그름이 또 일하기 좋죠. 예, 제가 여기 이제 호박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호박을 어장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 어장을 어떻게 치는지 대해서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장 이거 자칫 잘못 치면 다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칠 때 잘 치셔야 돼요. 그게 라인이, 까만 라인이 있고, 흰색 그물망이 있습니다. 네. 까만 선이 아래와 위로 가게끔 쳐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은 그럼 옆으로 이렇게 칠 거예요. 계속 치고 치고 나갈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초두에 여기 앞에 그물망을 치기 위해서 맨 앞에 그물망을 타이로 먼저 잡아요. 이 케이블 타이가 있어요. 맨 처음에 맨 바닥에 있는 까만 라인을 찾아서 좀 약간 여유있게 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마지막 앞뒤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맨 아래는 좀 시작 부분은 약간 여유있게 칠 거예요. 노래 한 곡 해드릴까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맨 아래에 한 뼘 정도 위로 이렇게 호박이 타고 올라가면은 호박이 일어나서 타고 올라갈 때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한 뼘 정도만 기회를 주시고 여기다가 타이를 이렇게 타이를 고정시켜 주세요. 여무게 타이가 좀 얇은 타이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집에는 얇은 타이가 없어서 우선 굵은 타이로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이렇게 잡아서 위를 잡아갈 텐데요. 너무 당기지 않게끔 위를 여유있게 잡아간다는 느낌으로 여유있게 이렇게 여유있게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이나 세 번째 칸을 이용하세요. 공략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래와 위를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걸뜨는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중간 여유 있게 해서 중간 타이를 한번 잡아주세요. 아래 위로 타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케이블 타이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렇게 쭉쭉 잡아갈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간격이 저는 1m씩 이렇게 했는데 요 간격이 너무 당기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 간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잠깐만요. 요거 정리 좀 하고요. 네. 할 겁니다. 맨 아래부터 이렇게 칠 건데요. 이 아래를 너무 당기면 안 되고요. 약간만 여유 있게끔. 여유를 약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유 있어야지 위를 당길 때 반하게 풀립니다. 위를 잡아줄게요. 여유 있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칠 건데요. 너무 당기면은 밑을 약간만 이 정도만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너무 당기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마름먹골이 없어지고 빤빤해지니까 약간 여유를 주세요. 약간 쳐지면서 할랑하다는 느낌까지 이렇게 해놓고 치십시오. 너무 당기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약간 할랑하게. 쳐진다 느낌으로, 약간 쳐진다 느낌으로. 여기 오이망을 치는 것도 상당히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올리나 하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칩니다. 위를 너무 당기지 마시고요. 약간 펴진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래도 약간 펴지는 느낌으로 펴지는 느낌 이렇게 펴진다는 느낌으로 너무 당기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펴진 느낌이 죽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위로는 이제 당기면서 건너갈게요. 위로는 당기면서 밑에는 잡아주고 위에는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기니까 다 펴지죠.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죠? 밑에가 안 잡아지니 그러는 거예요. 밑을 잡고 이 라인을 잡고 이렇게 또 잠깐만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치는 거야.